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나 한국 언론들은 지금 해리스 띄우기로 난리 났습니다. 트럼프가 총 맞았다는 사실은 10일밖에 안 지나갔는데도 뉴스에 완전 묻혀버렸습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거죠. 뉴스맥스에서 바이든이 어떻게 쫓겨났나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소스가 얘기를 하기를요. 바이든 forced out. 힘에 의해서 강제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Threatened with 25th Amendment. 수정헌법 25조. 지금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수정헌법 25조로 대통령직에서까지 물러나게 해버리겠다.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이니까 부통령과 내각 절반이 발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러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노력했다. 25조, 수정헌법 25조 가지고 위협했다. 이걸 뉴욕포스트에다가 정보원이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바이든을 위협해서 forcibly removing him from office unless he stepped aside. 후보로서 안 물러나면 너 대통령까지 물러나게 해버릴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well orchestrated palace coup, 잘 조직된 공중 쿠데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선에 도전하지 마라. 계속 바이든은 후보 사태 없다고 얘기했죠. Stubborn Biden fought it every step of the way. 계속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는다,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니까 민주당에서 당신 그러면 후보 사퇴 안 하면 수정헌법 25조로 대통령직까지 빼앗아버릴 거야? 라고 한 거죠. 바이든 angry, paranoid, frustrated,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절망했다 라는 겁니다. 계속 프레셔가 오니까요. 바이든으로서는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그것도 엄청납니다. 지금 바이든 패밀리가 차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돈 받은 거 이런 거 다 파헤쳐질 거고요. 자, 그래서 to remove Biden from the race,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TV 토론을 일찍 했다는 겁니다. 6월 달에 하는 거는 전례가 없는 겁니다. 6월 달에 TV 토론을 하게 해서 바이든이 물러나도록 셋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빨리 바이든을 치워버리고 그래야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형편없이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the debate was a setup to convince Democrats that he could not run for president. 그래서 바이든의 치매 상태를 모든 사람한테 다 까발려 버리는 무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디베이트, 토론을. 여러분, 같은 편에게도 이렇게 잔인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집단은요, 다른 편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2차, 3차 암살 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직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물러나라, 대통령직까지 물러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보도된 거 보시면요, 아니 내가 수정헌법 25조로 대통령직 물러나게 한다고 협박해서 내가 후보 사퇴했는데 또 내가 물러나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겠죠? 그렉 켈리가 뉴스맥스에서 토론 바로 다음날 Total and complete defeat. He will be replaced soon.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완전한 패배다. 바이든은 교체될 것이다. Soon. 자, 그럼에도 바이든은 계속 he would continue. 나 계속 가겠다. 사퇴 절대 없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상층부에서요, 위협하기 시작했다. To invoke 25th Amendment. 아마 바이든이 대통령직에서 밀려나면요, 엄청난 보복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바이든 패밀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패 의혹들 정말 많거든요. 이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펠로시가 그런 말 한 거죠. Easy way or hard way. 그냥 나갈래? 맞고 나갈래? 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나갈래? 맞고 나갈래? 한 거죠. 자,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요. 대통령직 사퇴 질문이 나오자 그것은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도 했죠.
바이든과 오바마는 사이가 좋지 않다. They hate each oth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이든이 치매라서 솔솔 천기누설을 해왔잖아요. 오바마가 퍼펫 메스터다. 꼭두각시 조종자다. 그럼 꼭두각시는 바로 자기란 얘기 아닙니까? 이런 천기누설을 솔솔 하니까 오, 이거는 빨리 교체 안 하면 별걸 다 솔솔 불겠구나 싶었을 거예요. 2020년에 어떻게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됐는지 그것도 볼 수 있어요. 그때 바이든 2020년에 스스로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철저한 유권자 사기 집단을 미리 만들어놨다라고 했었죠. 보통 대통령들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거는 국민들 앞에서 방송으로 얘기를 합니다. 린던 존슨은 68년에 그랬고요. 사퇴할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생방송을 합니다. 닉슨 1974년에 직접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띡 편지 한 장이었죠. 그것도 공식 레터 헤드도 없는 그냥 워드로 친 것 같은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제대로 에어포스 원 트랩을 못 올라가는 이걸 보고 뉴스맥스에서는 This is a walk of defeat. 패배의 발걸음이다. 이렇게 달았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요. 야후 파이낸스가 어떤 기사를 실었는가 하면요. 바이든이 물러났으니 트럼프도 물러나야 된다. 고령 논란으로 바이든이 후보에서 물러났으니까 트럼프 후보도 물러나야 된다.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가 주장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수석 칼럼니스트인 릭 뉴먼이 7월 25일에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고령 때문에 물러난 거 아니죠. 치매 때문에 물러난 거죠. 80대라고 다 치매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뉴스맥스였어요. Obama has never been very far from the Oval Office. 오바마는 항상 백악관에서 가까운 데 있었다. 오바마의 워싱턴 집이요. 백악관에서 2.3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향력을 발휘해봤다라는 거죠. 이번에 바이든의 치매 드러낸 것도 민주당의 셋업이었다. 바이든을 위협해서 쫓아냈다라는 거고요. 자,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후보될 때까지 2015년 8월 6일에 17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계속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공화당은 후보를 마지막 한 사람 뽑는 겁니다. 민주적인 절차는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15년 11월 12일에는 12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트럼프는 한 명일 뿐이었어요. 2016년 1월 14일에 10명의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트럼프가 저기 중간에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2016년 2월 6일에는 7명의 후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후보들은 go through rigorous trials to win nomination. 아주 엄격한 방식으로 뽑힙니다. 2월 25일에는 5명의 후보가 남았습니다. 2016년 3월 10일에는 4명의 후보가 남았습니다. 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가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만 제대로 된 민주적인 절차로 그 당의 후보를 뽑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건 뭐죠? 민주당에서 한 거는 바이든? 안 되겠네. 트럼프한테 질 것 같은데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든에게 당신 후보 사퇴 안 하면 수정헌법 25조로 대통령직까지 뺏어버리겠다 라고 협박해서 바이든을 사퇴시킨 거 아닙니까? 정말 반민주적이죠. 당 이름은 민주당인데 하는 방식은 완전 반민주적입니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는 경선에서 단 한 표의 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멜라 해리스에게 왕관을 탁 씌워준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바이든이 안 보이던 한 6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What just happened? 과연 바이든이 어느 정도 치매 상태인데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서 여기에 동의를 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바이든이 안 보일 동안에 카멜라 해리스 행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카멜라 해리스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가
그걸 가지고 저 you are on the recording이라는 말을 할 뻔했어요. recording. 녹음 아닌 녹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on 뭐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 행사에 전화한 것도 프리레코드 돼 있는 것이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은요, 해리스에 비하면 순한 맛입니다. 해리스는 훨씬 더 왼쪽으로 가 있는 급진 좌파입니다. 바이든이 순한 맛이었다면 해리스는 매운맛.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를 Radical Left Lunatic, 급진 좌파 광신도라고 하는데 이거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민주당에 민주화 없습니다. 후보직을 빼앗아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워버리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